않아서 참 문제죠. 네. 예, 빗썸을 향한 검찰의 좁혀지는 수사망, 네, 마켓 메이킹, 상장피, 횡령, 북한 대북 송금, 그리고 정치 자금. 이게 피할 수 없는 가상화폐 복마전입니다. 수사만 칼을 들이대면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희한하게도 가상화폐 사건이 많이 묻혀졌습니다. 아직도 이태원 사건에, 예, 정국 회장이 뭔가 있겠죠. 그 사람 핸드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핸드폰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저도 자살 당했다 는데 한 표입니다. 예, 검찰 빗썸 관계자 횡령 혐의 강종현을 출국 금지시켰죠. 이제 동생 강지현도 조만간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뭐 회사 돈 횡령은 당연히 있겠죠. 회사 돈 횡령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 가상화폐가 정말 참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검찰들하고도 좀 유착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정권하고도 유착이 많아서, 정말 수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사하기 어려웠고, 이제는 조금씩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횡령 증거 인멸 의혹으로 빗썸 관계자 임원도 구속이 됐습니다. 예, 도망 염려가 있다라고 한 거죠.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재작년에 코인 거래소 거래량 1등을 했던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직원들 때리고,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갈치도 했어요. 요즘엔 시가가 좀 내려갔고, 최고로 올랐을 때는 거의 뭐 50억 정도 뺏어간 그걸로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담당 형사가, 형사 팀장이었는데, 출국 금지 시켰어요. 출국 금지까지 시켜가지고, 이 새끼는 정말 처벌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 형사 팀장의 빅모상을 계기로, 이상하게 굴더니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더라고요. 무혐의 처분을. 아, 그래가지고 불송치가 됐는데, 제가 검찰에 항고하고 재항고까지 하고 그것도 기각됐는데,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재정신청으로 해서 강제 기소를 시켰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근데 작정하고 수사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나라는 이 수사 기관이 써볼대로 써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유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래소 하는 애들은 친정권 인사, 뭐 AK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앤장 AKB 뭐 이런 대형펌 쓰고, 뭐 이제 대형품을 쓰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를 한 두세 개를 조직할 수 있는 고문들이 있어요. 뭐 경찰청장도 많고, 뭐 국세청장도 많고, 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승진권이죠. 승진. 인사권. 보직.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을 할수 있고, 뭐, 또, 뭐, 현찰로 찔러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범죄자는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젠 되게 멋진 말을 했죠. 진흙탕에, 안 묻히려고 하는 거보다, 묻힐 수도 있게끔 하면서, 제대로 싸우는 게 공직자의 자세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저는 뭐, 이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다 보면, 엄청난 것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제형 부르고 이렇게 되면, 많은
재미난 일들이 많겠죠. 이렇게 삭제를 하면요.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구속, 영장 나오면 영장 기각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